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아들, 딸 구분 없는 세상이라지만 부모의 편에는 유산을 상속할 때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산 상속 때 여전히 아들과 딸을 구분지어 아들에게는 유산을 몰아주고 딸에게는 쥐꼬리만큼 쥐어주거나 부양을 떠넘기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산은 아들에게 주고 부양은 딸에게 떠넘기는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들, 딸, 딸아들 구분 없이 잘 나누어 주셨습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들만 위하는 부모님 때문에 소갈이를 하는 40대 따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돈이 있을 때나 가족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 둘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후반 싱글맘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벌고 잘 살 때는 부모님은 네가 잘 사니까 네가 좀 많이 쓰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뭐 가족이니까 날 키워주신 부모님이니까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든든하게 의지하는 것 같아 좋았고 내 수중에 있는 돈을 가족에게 쓰니까 아깝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남편과의 불화로 40대에 들어설 무렵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게 되니 하던 사업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많이 어려울 때였어요. 그렇다고 부모님께 기댈 생각은 하나도 없었는데 부모님이 먼저 나서서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예, 남동생도 곧 결혼도 해야 하고 동생 사는 서울 쪽은 집값도 비싸니까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너보다 더 힘들 거라며 돈을 보태달라고 한 적도 없고 묻지도 않았는데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남동생에게 1억은 집을 얻는데 보태라며 그냥 주시고 몇 년 뒤에 갖고 계신 땅과 산 이런 부동산 상속할 때도 모두 남동생에게 몰아주셨습니다. 부동산 넘겨줄 때도 나 들으라는 식으로 어디 딸이 친정재산 넘보냐고 누구네 딸이 욕심이 많아서 친정재산을 넘보더라고 그게 키워준 부모들에게 할 도리냐 그게 인간이냐 막 이러면서 내 앞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러나 그랬죠. 그러다 좀 지나서 보니까 남동생에게 상속을 해주려고 다 그랬던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 가전제품 살 때 800만 원 보태주신 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때는. 그런데 말끝마다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얘기를 아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차라리 그 800만 원 받질 말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5, 6년이 지날 때까지도 이 이야기를 해서 그냥 그 돈 돌려줄까 보다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깟 800만 원 받아놓고서는 누가 들으면 집 한 채 사준 줄 알 정도로 참 모진 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을 돌이켜보니 남동생과도 차별이 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학교 같이 가자고 찾아온 친구들 보는 앞에서 개 맞듯이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닦고 치약 제자리에 반듯하게 안 놓았다고 때린 거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맞으면서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아보니 때린 부모를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어린 것을 어디 때릴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이 둘 데리고 힘들게 살다가 최근에는 하는 일이 좀 풀려서 큰 돈은 아니지만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좀 괜찮다 싶으니까 우리 부모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예. 우리 더 늙으면 우린 네 몫이다, 응? 이러고 있습니다. 네 남동생은 멀리 서울에 살고 야, 딸도 엄연한 자식 아니냐, 응? 그러니 가까이 사는 자식이 보살피는 거라고 은근히 압력을 넣습니다. 재산은 아들에게 몰빵해 주었으면서 이제 와서는 멀리 사는 자식은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딸이 최고랍니다. 부모 재산을 탐낸 적도 없지만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모님을 너무 잘 만난 듯 싶습니다.
너무 잘 만나서 이렇게 원망스럽기까지 할 정도니 말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걸까요? 아닌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결론이 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도 속이 상해서 넋두리로 써봤습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90년대 초반 방영돼서 시청률 60%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던 드라마 아들과 딸에 나오는 후남이와 귀남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연이 남 얘기만도 아닌 것이 아들에게 몰아준 상속 때문에 집안에 소란이 일고 또 딸들이 소송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젠 딸들도 그런 부당한 대우에 참지 않습니다. 부모의 편에는 사후라도 자녀들 사이에 소송전을 벌이게 하고 또 결국 자식들 서로가 원수로 등을 지게 만듭니다. 한 언론사가 몇 년 전 재산 상속과 관련된 소송 231건을 조사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중 56.7%가 딸이었고 29.4%가 차남이었습니다. 그간 부모로부터 유무형적 차별을 받은 딸들과 차남이 혜택을 받았던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들로부터 재산 상속을 공정하게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재산 상속분에 걸맞게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도 형제들 사이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산이 많던 적던 유산 상속 때문에 형제 자매 사이가 원수가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차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불공평한 상속 때문에 속 썩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이전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상속과 증여를 할까요? 아들, 딸 구분 없이 장남, 차남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고루고루 나눠줘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부모로서 마지막 배려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는 공평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